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 스트리트. 브리핑 6월 2 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아, 시장이 밤사이에는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다운 속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보였고요. 오늘 신 PD 기분 좋죠? 네. 그러면 밑에 TV 좀 틀어주세요. 아무 것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밑에 화면이 안 나옵니다. 요거 우리 신 PD가 기분 좋아가지고 또 오늘은 <laughs> TV를 안틀어줬어요 네, 이따가 저한테 혼나야 돼요. 왜냐면 제 후배니까요. 그렇죠? <laughs> 신 PD 지금 슬금슬금 스튜디오로 들어옵니다. 자, 아침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은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저도 이제 주말에 또 신나게 놀 생각에 저는 주 오일팝니다. 예. 네, 주중에는 짜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도 더 열심히 놀자파이기 때문에 주말에 뭐 하고 놀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금요일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뉴욕 시장 분위기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뭐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이슈도 보지만 하반기의 미국 시장이 어떨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학영 전문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뉴욕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마감됐었던 뉴욕 시장 다우 지수는 0.01%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37% 장중 고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5% 상승했고요. 역시나 장중 고점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슈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나? 음, 큰 사실 이슈는 없었다고 볼수 있죠. 파월 의장이 의회의 연설을 계속해서 나서고 있지만, 뭐 시장은 전날 이미 했었던 이야기들의 되풀이, 복사기 붙여넣기. 예, 컨트롤 CV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뭐 시장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반발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유럽 쪽에서 다양한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렸죠. 먼저 영국 잉글랜드 은행,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한 25bp 정도 올릴 것이다로 추측을 했는데 0.5% 포인트, 50bp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발표된 내용들이 많이 높게 나타나면서 영국은 이렇게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요.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0.25% 금리 인상, 그리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도 50bp 인상을 했고요. 가장 충격적인 금리 인상은 바로 트리키에 였습니다. 트리키에의 기준 금리는 무려 6.5%포인트, 그러니까 8%대에서 15%대로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동안의 금리 인하 정책을 폐기하고 인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그 이전에는 약간 포플리즘적인 성격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다독다독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갔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렇게 또 인상을 하게 됐는데 약간 또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게 만들더라고요. 어, 나는 그동안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 주강은행에서는 금리를 6.5% 포인트. 와,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몇가지 보자면요. 일단 5월에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7% 하락하면서 106.7을 기록해서 14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요. 또 5월 전미 활동 지수 마이너스 0.15를 기록해서 한달 만에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되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믿 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장의 과열이 계속해서 진정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신규,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난주 수정치와 같은 26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된 거고요. 시장이 예상했었던 25만 6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실업보험을 많이 청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많다. 고용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조금씩 식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택 관련한 부분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한 연율 430만 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이 관련한 주택 집부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 같은 경우에는 음, 추가적인 코멘트 뭐 주택 관련해서 보면 향후에 주택 가격이 꺾일 것이다. 조금 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도 확인했지만 우리 뭐 주택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가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왜에드에서는 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약간 지금은 좀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가운데 S&P500 내에서 이미 소비재, 뭐, 통신, 기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하죠. 어제 국제 유가가 다시금 70달러 위로 올라섰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금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섹터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 필립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모두 하락했는데 엑스모빌은 0.5%좀 제한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코노코 필립스가 2% 넘게 하락했고요.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각각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가운데 가장 좀 비테크 종목들의 상승 중에서 여러분 아마존 아마존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죠. 4%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재비무관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의 추가 성장 기회를 언급하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반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어제는 아마존이 뭐 정부에서 좀 제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다음 날인 오늘 밤 사이에는 아마존 프라임에 관련한 추가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구글도 2%, 메타도 1%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8%, 애플의 주가는 1.6%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약보합권 그리고 AMD는 1%, 그리고 계속해서 그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인텔도 0.5%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온세미컨덕터 1%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6%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일랄릴리의 주가가 1%대 강세 보였고요. 머크도 2 존슨앤존슨도 1% 올랐는데요. 일랄릴리 같은 경우에는 벤코브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매수 언급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 분야에서 벤코브아메리카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일랄릴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 익스피디아트리버드 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아, 위쪽에서 이두 종목을 커버리지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주가는 익스피디아가 2% 넘게, 트립 어드바이저도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마진 확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익스피디아도 지금 구간에서 좀 매력적인 위험, 보상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놨습니다. 또 다른 종목 가운데서 보잉, 여객기 기체 생산 업체인 스프리트 에어로 시스템스의 주가가 캔자스 공장의 파업으로 그 공장의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는 9% 하락했고요. 보잉도 3%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테슬라 언급을 안 했죠. 예,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챙겨보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테슬라는 2%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금 264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쭉 강세론자 쪽에 서섰었던 모건스탠리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학대에서 뭐 중립에 해당한다라는 동의비중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은 레스토랑 요즘에 먹는 얘기 많이 들이죠.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올리브 가든의 매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아쉽게도 최근엔 좀 좋았는데 2%대 상승을 했고요. 온라인 가구 업체 하나 더 소개해 드리죠. 오버스톡 닷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배드 베스비욘드의 지적재산권 경매에서 공식 낙찰자로 지명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17%대 급. 등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는 빅테크 위주의 또다시 반등이 보였습니다. 전날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의 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잠시 이어지는 신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권대잖아요. 여권대. 그래서 우리 20대 신피디를 좀 나무라는 <laughs> 농담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또 약간 또 같이 혼내주셔가지고 제가 더 미안하네요. 신피디 맛있는 거 사줄게. 네. <laughs>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세 가지 주제를 네. 준비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제가 약간의 데스크이 있었죠. <웃음> <웃음> 네. 순서를 이제 하반기 미국 시장 전망을 사실 제일 나중에 뭔가 클라이막스로 듣고 싶어서 오늘은 먼저 종목 기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네, 네. 좀 확인을 네. 해볼 텐데 어떤 네. 이야기해 주실지 먼저 예고해 주시죠 어, 그, 그 얘기 하기 네. 전에 약간 요즘 이제 시장이 재미있는 어. 게 어제 미국이 애플이 신고가를 갱신했죠 (187달러를) 음.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어서 음. 역시 메가캡 대형주가 잘 나간다. 네. 하지만 시장이 올해 이제 랠리하면서 약간 그 약점으로 이제 지적이 많이 됐던 게 음. 오르는 종목들 몇 개만 오른다. 그것도 네. 이제 한 여덟 개 종목 그렇죠. 메가캡만. 근데 6월 들어서는 미국에서 중소형주를 얘기할 때 이제 러셀 2,000 지수를 어 ,를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6월 들어서는 이 중소형 지수가 자금도 많이 유입이 최근에 되고, 음. 그 다음에 지수도 6월에는 중소형 지수가 6% 올라서, 음. 오히려 S&P 지수가 5% 올라서, S&P 지수도 훌륭합니다. 네. 한 달에 뭐, 한 달도 아니죠. 지금 3주도 안 됐는데, 5% 오르면 되게 많이 상승한데, 중소형 지수가 많이 최근에 캐치업을 해서, 어, 그동안,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들이 뭐 약간 그 소외가 돼서 시장이 게불균형하면 시장이 결국 망가진다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음. 최근에는 이제 따뜻한 발음이 온기가 중소형주로 어,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혹시 중소형주를 시청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얼마죠? 뭔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니까 스모 캡이라는 게 미국에서 네. 보통가 그러니까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가 <laughs> 미국 미국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라 네. 고 네. 그러죠. 네. 그거보다더 그렇죠. 작은 다르죠. 거. 음. 그러니까 몇천억짜리에는 이제 음. 마이크로 캡이라고 보통 하죠. 아, 그 우리나라 코스닥은 음. 마이크로 캡이 될까요? 마이크로 슈퍼 마이크로 네. 캡좀 되겠죠. 음.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월가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배어 그 전략가 그러니까 네. 이제 비관론자의 대표적인 모건 스탠리의 음. 마이크 윌슨 여기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그 마이크 윌슨이 워낙 모건 스탠리가 좋은 회사예요. 음. 제가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월가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고 음. 특히 주식을 잘하는 거. 마이크 윌슨이 아주 작년에도 기가 막히게 잘 마쳤는데.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S&P 기준으로 3200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분이 꼬리를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비관적으로 본다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를 되게 높였는데 음. 제가 이제 그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은 자기가 어떤 목표 주가, 를 만들 때 이제 그 가정들이 있거든요. 음. 제가 이제 가정들을 좀 어제 들여다봤는데 약간 이게 좀 약간 논리적으로 허구인 것 같아요. 뭐 음. 허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좀 약해요. 음. 그래서 실제 그베어리쉬하게 보는 사람들의 논리가 좀강하진 않다. 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두 번째는 요즘 뭐어 일본 증시 되게 좋고 뭐 음. 어 유럽 증시도 독일 같은데 보면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진짜 많이 해요. 음. 그래서 독일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R&D 설비 투자에 올인을 하지만 네. 주주들한테 인색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BMW가 어, 상장 주식수의 한 3%, 음. 한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 우리는 이제 한국은 매입만 하고 소각을 안 하죠. 그래서 네. 여기 지난 1년 동안 주주로서 총그 수익률을 거둔 게 보면 배당 수익률 포함해서 한52%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가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주주 환원, 네. 주주를 중심으로 경영하는 데들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배울 게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여행커님 얘기한 것처럼. 그 하반기 증시 전망을 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요즘에 이분이 정말 뭐, 이분도 그렇고, 이 회사 자체가 주식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오를 때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요즘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전략가도 그렇고,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맞추는 게참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음. 근데 뭐, 여기 마이크 윌스는 방송 나와서 말하는 걸 봐도 되게 똑똑해 보여요. 음. 그리고 이제 보통 골드만이 딜을 갖고 오면, 시장이 항상 의심을 해요. 음. 이 뒤에 뭐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회사를 위하는 딜이지, 고객을 과연 위하는 딜일까. 그래서 이제, 뭐, IPO나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 항상 의심을 하는데, 몽어스텔리는 상당히 그, 투자가들에 신뢰를 많이 받아서, 음. 주식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월가 주요 은행 중에 가장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 주자가 그칩 스트라트지스트인 마이크 윌슨인데 이제 이분이 작년에 기가 막히게 마쳤어요. 남들 게 베어리시 안할때 혼자 딱 치고 나가서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빠질 것이다. 근데 이제 계속 베어 캠프에 지금 남아있는데, 최근에 되게 힘들어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통 꺾을 때, 이제 이제 베어리시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꿀 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명분을 계속 지금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난주, 아까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지난주도 아니죠. 그, 보고서를 내면서 어 이익 침체 그러니까 어닝스 리세션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올해도 계속 안 좋다. 음. 금년에도 되게 심각하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글을 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엔리스트도 그렇고 스트래트지스도 그렇고 나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요 정도 내가 보는데 아주 불리시한 거랑 베리시한거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 기본 가정은 아 어, 1년 후에 S&P 지수가 4,200. 음. 지금으로부터 한3% 정도 하락. 네. 근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 3,200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린 네. 거죠, 되게. 네, 많이 좋아진 거네요. 그리고 이제 배어 아주 최악의 경우 배어 케이스에는 3,7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14% 하락. 네. 그다음에 올해 연말 지수는 3,900. 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당분간 몇달 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면 이제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월가의 그 전략가들의 그 추정치 올해 연말 그 S&P 기준 추정치는 4,700쯤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전략가들이 돌아섰고 근데 이제 이분의 가정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 월가 애널리스트, 아니면 국내도 그쵸, 뭐, 국내에도 애널리스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정을 할 때는 가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제가 뭐, 블서 체대할 때도 결, 과가 틀려도 가정이 맞으면 되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래도 그 논리의 허구나 논리의 그 취약성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정한 거를 보면 네. 음. 다른 전략가랑 가장 틀린 게 이제 올해 기업이익이 극히 안 좋다. 이제 최근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올해 기업이익이 정체 정도지 감익이 두 자리로 된다고 보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S&P 500 기준으로 시장 EPS가 220 달러였는데 올해 185 달러, 186 달러. 그러니까 이제 한16% 작년보다 이익이 감소한 다는 얘기인데. 뭐 국내 시장은 이익의 변동 폭이 큰데 미국은 이렇게 감소 잘안 해요. 음. 근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하향 조정을 한 거고 네.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과거에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 이익이 한15% 정도 하락을 했고 음. 우리가 그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 한반 정도 진행이 됐다. 음. 그래서 앞으로 기업 이익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인플레가 있으면서 기업들이 판매량은 못 늘려도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매출하고 이익을 많이 증가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시머 주식들이 특히 그랬죠. 그쵸.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힌다면 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도 어려워서 그것이 결국은 아이러니하게 기업의 매출하고 수익성에 타격을 준다. 네. 근데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음. 여전히 견실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문제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의 핵심은 이렇게 올해 경기 기업 이익이 안 좋고 16% 감익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23% 이익이 증가를 하고. 네. 2025년에는 추가로 10% 증가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 6월이니까 올해도 상반기 다 지나가고 이때가 되면 애널리스트나 이제 투자가들이 음. 아, 금년 하반기를 좀 보지만 내년 이익을 이제 꼼꼼히 이제 예측하고 그럴 때인데 네. 그러면 올해 감익하는 것은 이미 작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 어, 네.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오른 것도 그렇고 하반기에 주가는 결국 내년 이익이 어떻게 될 네. 것이냐가 상반기. 가장 중요한데 너무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이익의 하락 음. 근데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부분은 실제 작년 주가에 많이 어.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약간 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건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논리가 좀 취약하게 그러니까 저도 뭐한 30년 이상 이런 걸 봐왔기 때문에 네. 조금 제가 제 앞에서 PT를 했으면 좀 야단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laughs> 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에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의 움직임들이 작년 시장의 조정이 좀 반영이 된 모습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악재가 있어도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만이 보고 있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계속 시장이 다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데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그 얘기를 했겠죠. 나는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올라도 안 좋을 것 같다는데 결국에 얘기하는 거는 이익에 관련한 코멘트만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은 뭔가 이제 명분을 빨리 찾으셔서. 네. 그리고 내년에 진짜 이분 전망대로 네. 올해 감익을 많이 해, 음. 하더라도 내년에 이익이 23% 증가하면. 네. 와, 금년 주가는 음. 뭐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 뭐 음. 상반기역에 나타났죠. 네. 네. 자 이어서는 b m w 의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도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매력이 좀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 주주 환원 책에 대한. 근데 이제 독일 기업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음. 상황인 거라고요. 최근에 음. 보면 우리 이제 테슬라의 그 리스크로 지적되는 게 음. 이제 기존 그 전통 자동차 내연 업체들의 강자들이 음. 뭐 BMW, 벤츠, 뭐토요다 이런 데들이 이제 좀 좋은 그 뛰어난 그 전기차를 이제 양산해서 테슬라의 대안이 되는 게 이제 항상 리스크로 지적이 되잖아요. 응. 최근에도 보면 BMW가 국내에도 전기차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저도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BMW 진짜 좋은 회사고, 럭셔리 자동차 업체 중에는 거의 뭐, 독보적인데, 주가는 좀 무겁습니다. 네. 여기가 뭐, 퍼가 한 3배에서 5배. 항상 자동차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낮고, 주주를 위해서 독일 기업은 뭐, 대단한 걸 하지 않는다. 그냥 경영 성과로 보여주지, 아,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주주 친화적인 걸안 한다는 지적을 특히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서 많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전체 상장 주식의 3%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거의 한 3조 원쯤 됩니다. 시총이 뭐한 7~80조 원쯤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 현대차도 뭐 주가가 되게 좋았죠. 근데 네. 이제 이 회사는 1년 동안 주가가 45% 상승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총주주 어, 수익률을 얘기할 때는 기간 동안 주가 상승 플러스 내가 배당 받은 걸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주가 45% 오르고 배당 수익률이 7%.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주주였으면 52%의 수익을 누렸으니까 네. 되게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독일 기업들도 이제 이런 것을 하니까.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배당도 많이 최근에 주고 음. 그다음에 분기 배당으로 가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도 3월 달 그주총에서도1% 정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네. 한 걸음 나가기도 하지만 작년에는 또뭐 KT 같은데 네. 그큰 의미가 없는 네. 몇천억을 들여서 투자를 한걸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주식 장에서 소각을 알면 돈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돼서 네. 하여간 요즘 세상을 전세계 그 주도하는 기업들은 이 주주 환원에 되게 적극적인 회사들이 시장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이야말로 우리가 투자를 좀 믿고 할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냥 자그네드만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네. 뭐 일을 잘해서 네. 실. 제 장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주주한원책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한 걸음 진전하지만 또한 걸음 후퇴를 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계속 약진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기업들도. 자, 이어서는 하반기 증시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질문을 먼저 좀 던지셨네요. 음, 그러니까 제가 금년 1월 첫째 주에 네. 그, 우리 3%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2022년은 가장 큰 변수가 인플레 금리였지만, 금년은 인플레나 금리는 주요 변수가 아니다. 경기 기업이 이게 사이클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주장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뉴스나 이런 걸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투자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 연말까지 금리를 한번 올리든 두번 올리든 그걸 언제 올리든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제 정점을 짓고 꺾이는 거니까 이제, 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금리는 중요 변수가 아니고 상반기 보면 상승률이나 주도주 모두 다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갔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놓고 볼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따져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침체 가능성이 있느냐. 그 근데 특히 이제 뭐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 경기는 어떠냐. 근데 이제 미국 경기는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골만삭스도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앞으로 1년 동안 35%에서 25%로 낮춘 것처럼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우리가 좀 잘못 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스크로 많이 그 강조가 되는 게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많고 당분간 좋아지진 않는데 미국 금융권 총 여신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된 비중이 1.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이 부실화가 돼서 털어내도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는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상반기를 주가를 주도한 게 메가캡 에인데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마지막 5월 6월 달에는 AI 테마가 이제 덧붙여져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는데 네. 과연 어, 이것을 펀디멘털하게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음. 결국 이메가캡베이 주가가 무너지면 시장이 아, 무너질 텐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메가캡베이 아, 주가가 많이 조정을 안 받아도 횡보를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음. 그러면 다른 주도주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음. 이제 저는 어, 그 은행 종목들이 펀디멘털이 지금 상당히 괜찮은데 3월에 실리콘 밸리 뱅크 사태 이후로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메릿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 보통 한 3~4%쯤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이제 혹시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금융주가 되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더 보겠습니다. 이번 음. 어떤 부분부터 좀 볼까요? 빅테크 상승 그렇죠. 음. 결국 이제 우리가 약간 그일일 일, 일 상반기 주가를 이제 복기를 해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얘기하는 메가캡 A 중에 음. 뭐 엔비디아 같이 180%나 상승한 데도 있지만 네. 뭐, 애플이나 이런 좀 무거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한4 50% 상승한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어, 50에서 한60% 올랐는데, 결국 이게 우리 그, 전체 시총 기준으로 보면, 미국 S&P 500에서 이 8개 메가캡8의 시총 비중이 26%, 사상 거의 최고치에 육박을 했는데, 음. 이 비중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 국내 투자가들은 삼성전자가 너무 우리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이거 대단한 거 아닌 걸로 보는데 미국은 시장이 되게 다양한 업종 종목이 많아서 여덟 네. 개 종목이 전체 비중에 26% 차지한다는 건 너무 쏠림 현상이 좀 심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러면 이제 이들 기업이 펀디멘터리 그만큼 좋은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제가 전에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런 그 분석을 좀 꼼꼼히 보고 싶은 분들은 90년대 월가의 대가였던 y a d 0더니그 이분의 그 독립 리서치를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Yardeni Research Y A R D N I를 치면 무료로 다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메가캡 A에 관한 기업 이 추정치 밸류에이션만도 한 20페이지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애플이 187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가는 그렇지만 시가총액으로 보면 음. 아직도 2조 9천억 달러예요. 뭐냐면 어, 네. 전에 한참 주가가 180달러, 지금보다 많이 낮을 때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낮은 것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해서 애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은 눈에 보이는 주가는 높은데 우리가 시총을 놓고 보면 그만큼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가보다는 시총과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정확하게 그 기업의 고평가 여부를 보는 거고 우리가 그이 메가캡 A 의 s a price to s a l e 스 The metric debit is a price to sales. t 이 e m e 2 r i c debit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s 제그 이유가 이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소각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도 그때보다 높아진 데도 있어서 지금 그 퍼가 이제 그이 여덟 개 종목이 30배. 그다음에 PSR이 5.7배 그래서 실제 2021년 요때는 퍼가 한 40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그 음. 아, 버블이 지금 뭐 약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가는 수준은 맞지만 버블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버블이 아니다라는 그 판단 아래는 뭐 다양하게 뭐그 지금 현재 상태 시총도 이야기해주시지만 펀더멘털이랑 실적이 탄탄하면 그예 그렇죠. 음. 그게 정당화될 음. 수 있는 거죠, 음. 주가도. 그러니까 음. 결국 실적이 얼마큼 뒷받침 되느냐가 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네. 1분기 실적 발표될 때 IT 업종의 펀드멘터리 강함을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발표는 3월 말 1분기 실적이 4월 말에 발표됐고 네. AI 테마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이미 IT 업종은 어,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망을 가이던스를 할때 75%가 비트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수치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어서. 음. 이미 1분기 실적과 전망이 아주 좋아서 이때부터도 어 펀드멘터리 좋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엔비디아랑 이제 테슬라가 되게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뭐150% 200% 올랐지만. 이익 전망이 그만큼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연초에도 퍼가 한 40, 45배였는데 지금도 주가는 올랐지만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도 같이 올라서 퍼가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40에서 45배. 네. 물론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독보적인 입장이나 성장성을 놓고 보면 과연 이걸 비싸다고 할수 있는가. 네.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주가가 한뭐1230% 올랐는데, 연초에 퍼가 20배에서 지금은 내년 2024년 기준 퍼가 50배로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이익의 추정은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앞으로 좋은 부분이 소프트웨어로 AI로 인해서 이 회사가 이제 돈을 벌 부분은 올해 내년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연초 퍼가 20배일 땐 그래서 지금 퍼가 50배가 넘는 것은 소프트웨어로 시장이 재인식, 재평가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보면 1분기 실적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봐도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예. 수익성 측면을 봐도 이 메가캡 8에 포함되는 수익, 종목들의 수익성은 다른 기업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5%까지 안 좋았다가 올해 뭐 상반기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좋을 때는 한 13%까지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은 현재 한12%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메가캡 에잇은 20%인데 아마존이 이게 안 좋아서 아마존을 빼면 전체 그 영업이익률이 27%. 그래서 상당히 그, 독보적인. 그, 그러니까 결국 주가라는 것은 음. 이익의 성장률과 이익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결국 밸류에이션으로 표출이 되는데 독보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메타의 수익성 개선이 가장 큽니다. 음. 최근엔. 그리고,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수익성이고 네. 결국은 이익의 증가율인데 음. 최근에 보면 앤러스들이 이 메가캡8의 그 단기 이익 증가율을 한 20%로 상향 조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년치 전망을 하는 앤레스들도 있어요. 네. 5년 동안 기업 이익이 연평균 얼만큼 느느냐. 이 부분도 상향 조정이 돼서 연 18%. 음. 그래서 이익의 안정성, 절대적인 이익의 레벨, 그 다음에 성장성 측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최근의 음. 상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급상승했으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은행주가 좀 대안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어,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종목이 올랐던 건 그냥 꿈가이망만 가지고 올랐던 것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어, 이만큼 많이 올랐으면이 기업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수, 될까라는 그 질문에는 음. 오늘 이야기가 좀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체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님 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식 전해드려야죠. 미국 주식 매치다. 이양영 전무님 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위원님. 네. 아 기분 좋게 금요일을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laughs> 왜요? 오늘 보니까 들어오면서 <laughs> 보니까, 네. 보니까 피디님들 분위기가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신비디는 테슬라가 네. 오르면 좋고 테슬라가 네. 떨어지면 우울하고.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사일 만에 음. 그 S&P 500과 네. 그리고 나스닥이 좀 올랐죠. 음. 음, 그리고 어,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가 좀 반등에 성공했죠. 네. 뭐, 1, 2%밖에 안 되지만. 음. 그리고 또, 아, 우리 또, 애플 형님이, 애플 형님이 또사상최고가 다시 한번 찍어주셨습니다 형님은 그냥 알아서 잘해요. 분위기 네. 좋죠. 그럼 공지사항 좀 말씀드릴까요? 돈안 드는 공지사항. 돈안 드는 공지사항 타임. 네. 분위기 보고 다 얘기합니다. 제가. <laughs> 오늘 국가 떨어짐 이런 얘기 안 하죠. 1만 5천 명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저희가 3탄, 4던 준비하기도 전에 1만 6천 명에 돼가지고 곤혹스러워갖고 뭐 곤혹스러웠어요? 곤스러웠죠 어, 이벤트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화면 보여주시면 1만 5천 명 돌파 기념 이벤트 3탄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음. 어떤 이벤트예요? 어, 지난번에는 장우석의 <laughs> 5개가 네. 토픽 다섯 개가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학년의 토픽 다섯 개 다들 아유. 아는 주식인데. 위원이 요새 운동 좀 하셨네요. 저희 PD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어. 유튜브에 공개 안 되고요. 음. 이거는 네이버 저희 카페만 올려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가입하시면 해봤자 안 되고요. 네. 한 제가 일주일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한이3일또 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클릭하면 저 영상을 음, 링크를 네, 통해서 보실 수 확인해 있겠고요. 만 육천 명 돌파의 이벤트를 바로 이거는, 이거는 짧고 굵고 강하게 한 방에 쏘겠습니다. 음. 한 방에 하는데요. 이거는 카페 회원님들만 상대로 아무 얘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다음 음. 주 이거 화면 보여줘요. 다음 규입니 다음 주 일요일 날어 음. 어,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는데요. 이거는 역시 어, 카페 회원님들만 대상으로 해 놨고 앱 프라이빗하게요. 그러니요뭐 네, 프라이빗하게. 음. 네, 프라이빗 할건 없죠. 여튼, 음. 근데 어때 일반 멤버 이상인데 음. 일반 멤버가 2, 3일 동안 열심히를 하셔야 되겠고 네. 거기에 저희가 사전 질문도 받아 갖고 음. 하고 현장에서도 라이브로 해갖고한 9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음. 파월 의회 중은 2일차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거 핵심 키워드도 한번 보여드릴 겠고요 핵심 키워드. 네, 또 음. 보여드릴 겠고요 애플이 또 최고가 187.00다 네. 갔잖아요. 축하합니다. 예, 이건딱 이제 3달러 남았습니다. 음. 3. 1 4달러, 3.7달러. 음. 정확히 보면 어190.7 정도 되면 3조 음. 달러 들어갑니다. 네. 테슬라 반등해서 1.9퍼센트. 지금 보면. 저는 오늘의 주인공 또 아마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대단하죠. 나, 나도 있다 아마존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음. 나도 있다. 나도 좀 봐줘. 이런 아마존 4.2%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버 있죠? 네. 우버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버원이라는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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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홍보하는 것같 m 데요우버원 아니 z o n Amazon Amazon a m 지금 또 여러 다야. 멤버십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다. 음. 우버 원이라는 게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다 얘기했고 음. 내년 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일부 전망이 나는데 왔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주 시장은 다운은 오늘 보합이었지만 음. S&P 0 0커 나스닥이 어, 1% 4% 0.4% 올라가면서 살마를 반대했다. 오늘도요 제롬 파울의한 마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롬 파울이 어때요?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드리븐, 그리고 데이터 기반, 디펜던트 드리븐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보면 데이터가 우리한테 뭘 해야 될지 알려 줄 거다. 여기서 온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드리븐을 좀몇번 강조했습니다. 아니 이제 약간 그 책임을 응. 이제 본인들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결정을 한다. 여기에서 네. 데이터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아, 데이터 뭐냐, 쪽으로 그럼. 약간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입니요 이분들도 혹시 AI <laughs> 데이터로 예, <laughs> 책임을 네. 전가시킨다. 이게 오늘 다다. 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복붙이라 그랬어요. 복붙. 예, 네, 복사 붙이기 했다라고 음. 예, 보시면 요 네. 애플을 갑니다. 오늘 종목별로 애플. 좀 먹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실게 190.73 정도일 겁니다. 190.73. 그로 걸 찍고 네. 남은 소용 없고요. 음. 마, 다시 말씀드리면 끝내됩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음. 장우석 부사님 이번 주갈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아. 네, 저는 쉽지 않다 보이어요 네. 다만 어, 지금 다음, 주. 다음 주도 모르죠. 저는 종목 오늘 겸손으로... 에갈 수도 있죠, 사실. 전 쉽지 않다 보이세요. 아. 근데 여튼 지금 이번 주까지 올라가면 음. 나스닥이 구주 연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쉽지 않기 때문에 음. 요거, 이번 이번 주 나스닥이 마이너스 는나이기 때문에 음. 모르겠습니다. 나스닥 이좀훅 올라오면 되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고. 여튼 이거는 좀 묻어두시라. 네. 마음속에 묻어두시라. 음. 응. 흥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약간 오늘 좀 반등을 시도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음. 약간 애플에 좀 뒤쳐져 있고 오늘은 오히려 또 알파벳이 오늘 좀 달리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음. 테슬라는요, 테슬라. 테슬라는 아담 조나스라는 인물을 주목, 주목하셔야 돼요. 아 이분이 얘기했군요. 음, 음. 아담 조나스라는 사람은 어, 전이 사람 진짜 좋아합니다. 왜요? 이분은 진짜 솔직 담백하고 어. 이, 이 사람 정도만 하면 대한민국의 에너지스트나 이런 사람이 본받아야 된다고 있어요. 음. 이분은 진짜 쿨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이, 이분이 2016년, 17년 때요. 그때가 일론 머스크가 대마초 피하고 난리 났을 때, 네. 그때 경제도 어웠고 네. 훗날 보니까, 훗날 보니까 음. 아, 일론 머스크가 우리 팀 쿡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우리 회사 투자하거나 인수해 달라. 어. 그때 얘기 나왔죠. 답장도 못 받았다 음. 그게 했던 게그 그 시절입니다 (2017년 18년) 그때도 미주미 보시고 했던 분은 이분을 진짜 다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 테슬라 이거 망할 수도 있다 음. 이렇게 해고 목표주가 (3달) 러 이겼던 사람이다 (5달) 러 음. (10달) 러 이겼던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언제 바꿨냐면 (2019년 20년에)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 있죠 네. (2020년) (2019년) 만 (2020년에) 음. 자기가 구동했던 게 틀렸다 얘기하면서 음. 이~ 어, 테슬라의 가장 불리지 않아 어~ 에너리스트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 엄청 좋아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이 저랑 음, 저는 이분은 알죠 이~ 양반은 한국이란 나라에 제가 이, 관심도 없잖아요 이~ 네. 분이 우주 항공에 또 미쳐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이 엄청나게 큰 그림 음. 2 0 4 0 년이 되면 어떻게 그~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분 저한 저한을 이분이 오늘 매수에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테슬라를 들으면서 똑같다 이거죠. 리스크랑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주식은 음. 판단인데 지금은 약간 하이 밸류에이션 돼 있다.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앞서 이나무 교수가 얘기했던 거랑 그런 비슷한 얘기다. 아, 그런 얘기죠. 뭐참 여전히 좋은 회사이다. 음. 그런 정도 얘기했고요. 테슬라 음. 오늘 정도 이제 좀 주가가 좀 약간 반등했지만 여전히 그저께 고점을 아직 못 가고 있다라고 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반등을 좀그 양보는 났지만 뭐 약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쵸. 다음은 그러니까. 우버인데 우버 우버가 에버코와 ISI에서 이런 전망을 했어요. 뭐라고 2024년에 말이죠. 내년에 S&P 5 0 0의 편입 이 기대된다. 음? 아, 이런 얘기했어요. 음? 이게 당장 쉽지 않은데요. 어, 이분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어,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4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그림이 아직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요. 요번 음. 그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우버랑 리프트 이런 거랑은 많이 다르다. 음. 우버는 이 우버 원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 네. 한번 제가 저도 이제 써보진 않았지만 우버 원이랑 써보는 거죠. 한번 한 달에 뭐0 달에 얼마 내면 여기 아마 미국에 계신 분 중에 어, 우버 타고 다니는 시분 아마 대부분이 아마 멤버십을 가입한 거 하, 하셨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세번 정도만 타면 낫는다고 네. 합니다. 아, 그 세번 정도 멤버십 비용을. 음, 음. 신세계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음. 혜택 다 받으면 1년에 뭐, 뭐 100만 원, 200만 원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제가 뉴스만 잠깐 제목만 봤는데 이거 네. 우버는 3번 정도 타면 남는다고 하면 되게. 음.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런 얘기죠. 일단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배달 있잖아요. 음. 배달에서도 배달비 안 받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우버 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마존이죠 아마존. 오늘 주인공은 아마존인데, 아마존인데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 AI가 확 많이들 얘기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네가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한 1조 1억 달러죠 1억 달러 또 투자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루프 캐피탈에서 목표 주가를 140에서 180으로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제퍼리스는 135에서 155로 올려났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다시 한번 얘기한 거지만 목표치 올린 건 아니지만 JP모니터 어저께인가 145달러에 매수견제 확인했고. 예. 음. 네, 그러면서 이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가 영업마진율의 상승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리, 리테일 전체 매출로 봐서 어 월마트도 이길 거다라는 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더 커지고 예, 수익성에 상당히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데 루프트캡단는딱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영업마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음. 월급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그래서 그들이 틀렸다. 자기가 맞았다 얘기하면서 180달러를 올려놨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이, 어, 이런 이 클라우드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음. 그런 에이저가 마이크로소프트고 AWS가 아마존이잖아요. 음. 당연히 지금 AWS가 1인데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저가 더 비, 예, 예, 점유율이. 네. 예, 예. 예,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죠. 다만 저는 두개다 주주입니다. 주주. 어.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그렇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쌉니다. 비용.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용 아, 네. 비용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음. 지역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 전 세계를 그림으로 보면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지역의 커버리지를 보면 커버리지를 보면 어~ 애저가 조금 많습니다 예 아. 네. 그리고 물론 그 분야에 따라서는 어, 효율성이나 이런 거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아마존 육이이고 음. 또 특정에 보면 알파벳이 강한 것도 있는데 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주가로? 오늘 최근에 이제 투자 의견이 목표 주가인데요, 음. 목표 주가 좀주을 올리는 것들이 최근에 있다. 박클레이스는 오히려 내렸네요. 에이, 그런 사람들 음.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의 매력이죠. <laughs> 네. 미국은 진짜 자기 소신껏 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어저께인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리나라 주식 하실 때 습관대로 미국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미국은 그냥 주가 떨어지면, 한국 떨어지면 딱폭화돼하고 반등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떨어져도 떨어지는데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미국입니다. 음. 펠라튼 있잖아요. 네. 펠라튼. 유제체... 요즘 어, 어. 아주 재미없거든요. 음. 오늘 한 곳에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음. 중립인데. 매도로 내려버렸어요. 아, 일을 열심히 하네요. 음, 음. 그게 미국입니다. 음. 그래서 미국은 그냥 소신껏 얘기하는 네. 곳이죠. 그래서 다 존중하면 됩니다. 이들의 판단 존중하면 되겠고요. 자, 음, 음, 이거는 이제 앞선 이남우 교수의 얘기랑 일맥상통할 음.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ETF가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에 ETF 포함돼서 2위랑 5위가 S&P 500이랑 QQQ였는데요. 음. 최근 다세만 보더라도 역시 테슬라, AMD, 엔비디아, 음. 아마존, 애플. 네. 아, 아마존은 꾸준히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게 꾸준하 정리지로 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음.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접근이 많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보면 어제 또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되는 뉴스가 금융시장 쪽에 있을 겁니다. 어저께요. 음, 제가 뭐 저는 그런 쪽에 언급하기도 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는 전문가란 말 진짜 싫어하잖아요, 제가 음. 성격적으로. 음.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은 미국 주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주식을 하시래, 아는 주식, 음. 대형주 이 주. 그래서 시가총액, 그 저희가 그래서 저는 s p 500, 나스닥 d a q 100 합병이 500개 열 개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 안에서만 보죠. 전 밑에 거 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정말 정말 음습하게 이상하게 막 꼬시는 채팅방 이런 데 있잖아요. 음. 그럼 한결 같습니다. 모르는 주식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주식. 모르는 주식 항상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늘 조언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음. 네, 여러분들 큰 주식 있죠. 큰 주식. 음. 대한민국 주식에 아주 큰 주식. 아 10개, 20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큰 주식들을 계속 사는 겁니다. 개인들이 지금. 근데 이거 가 지금만 그러느냐. 작년에 안 그랬겠냐. 작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늘말씀드리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얘기한 거서 마치 아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서치에 보여주셨잖아요. 빅데에서이이렇게에온거에그것이오롯이 뭐 갖고 있는 이테상가뭐이면 그게 바로 아까 메가캡 얘기했잖아요. 메가캡 그 영상에서 그영상입니다 m 상 k 서이 네. 영상에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그좀 스타디 해보시고 여러분들 음. 좀 판단에 좀 도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섹터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어, 오늘 섹터별로 보면 예좀 네, 음. 엇갈렸잖아요. 네. 요 테크 오늘 좀 반등한 거. 그건 애플 덕분이죠. 애플로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이었고요. 이미 소비재가 좀 올라갔는데 이미 소비는 오늘 테스라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는 또 아마존 형님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산업재는 오늘 좀마이너스놔 나갔고. 아 산업재 올라야 되는데. 하 씨. 여덴커님 걱정입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요이 여기요. 요기, 여기요. 컨슈머 디스크 요 이미 소비재 네. 딱 보시면 여행 관련이 있는 게들어가는데 부킹 홀딩스나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 요런 간좀 반등하고 있고 부킹 홀딩스는 업계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음. 그리고 건늘 사상 최고가 부근에 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차뚜 하죠 뚜 하죠 저거 안갈것 같은데 막 계속 살아있잖아요 음. 안갈것 같은데 호텔주가 (25주) (25) (6주) 최고까지 아니 (52주) 최고가 팔로 알터요 팔로 알터는 어떤 사이버 보안 쪽에서 최고 회사라는거 아닙니까 최고의 네. 큰 회사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오늘 트랜스다이미 음.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뭐 사채 했으니까 에? 또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매일 보여드렸으니까 요번주까지 계속 보여드리려고 네. 오늘 또 사상 초. 고배요. 아 저는 이거 다시 안 갖고 있어요, 한 주도 없어요. 물론 아. 제가 태 t f 들어있겠죠. 그런데 네, 네. 트랜스타임은 음. 다시 말씀드리면 스타들 한번 해보세요, 각자 네. 그 좋은 회사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특징중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회사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우리에게 호호카, 호카. <laughs> 어. 호카. 뭐카 브랜드 있는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음.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들어가면 탑 기사입니다. 탑 기사 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못생김 신발이 지금 수십억 달러의 자산 가치 올라갑니다. 이거 좀 음.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이제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보여 드리면 당연히 운동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좀 운동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10대도 신고 십대도 음. 신고 예를 들어서 무슨 그뭐그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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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원도 그렇죠. 신고 네네. 다 신는다는 거야, 이 누구나 내용 기사는. 네, 누구나 다 신는. 정말. 누구나 뭔가 발이 필요한 사람들 뿐만 음. 아니라 대중이 음. 다 신는다. 네. 음. 그리고 이제 호카 매출비 중이 전체 네. 호카의 매출비 대거해서한 43%까지 올라가고 있다. 오,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어그보다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어. 음, 이, 이 비중이. 주가는 지 다시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 있죠. 네. 것들. 이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서 트렌디한 것들도 분명 히 있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분명 히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대표적인 이제 주택 관련 업체들인데 음. 주택 관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음. 시간 제 여유 갖고 여동생도 좋아하시니까 그런 쪽 제가 좀 설명드리는 <laugh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정 장부들입니다. 저전두절 방송 오늘도 아침에도 제가 다그 얘기하고 있어요. 음. 제발 큰 주식 아는 주식 위주로만 방송하라고. 음. 네, 모르는 사람들 불러주지 말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는 주식으로 투자해도 미국 주식에는 사실 뭐 글로벌리한 기업들이 차고 넘치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주식 말고 아는 주식으로 투자하시고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매일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무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방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쉬시고, 노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